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준유튜브입니다. 신비아파트 수상하늘에 2화에 나온 향랑각시와 샌드맨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살려베로스와 쥐살미오의 합체귀신 최강전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리의 동생 두리를 찾아 나선 신비와 일행들 앞에 나타난 향랑각시 하리를 먼저 공격합니다. 하리가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자 신비를 먼저 잡아갔습니다. 이어서 당황한 하리도 향랑각시에게 잡혔습니다. 드디어 하리 앞에 나타난 향랑각시. 위기의 순간 하리는 샌드맨을 소환하여 향랑각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소환된 샌드맨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 발차기 공격을 따다다닥 날리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화가 난 샌드맨이 모래까마귀를 소환하지만 도관계 속으로 몸을 감춘 후 까마귀들을 모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샌드맨까지 붙잡은 향랑각시 던져버리고 쓰러진 샌드맨을 향해 벽을 타고 돌진합니다. 위기의 순간 샌드맨은 모래로 변신해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샌드맨이 향랑각시의 기세에 눌려 공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현우가 소화기를 던져 향랑각시를 공격합니다. 향랑각시가 쉽게 한 손으로 소화기를 잡아버립니다. 향랑각시는 가소롭다는 듯 소화기를 부숴버리지만 소화기가 터지면서 시야가 가려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샌드맨 전력으로 날아가 향랑각시를 뚫고 지나가면서 향랑각시를 무찌릅니다. 오늘 싸운 향랑각시와 샌드맨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향랑각시와 샌드맨이 합체해서 샌드 향랑과 향랑 샌드가 탄생하였습니다. 향랑 샌드는 향랑각시의 몸에 샌드맨의 날개, 그리고 머리카락 속에는 샌드맨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샌드맨과 까마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샌드 향랑은 샌드맨의 몸에 향랑각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날개 속에 지네꼬리 집게를 숨기고 있습니다. 날개 속에 지네꼬리 집게가 있어서 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집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쥐 설려베루스와 쥐 설미오의 대결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배틀! 얼려주지! 강력한 불꽃 공격! 빠른 스피드와 압도적인 파워! 아우! 얼려주지! 다음에는 신비아파트 수상한 의뢰 3화에 나오는 귀신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